여러분, 이것은 농약입니다. 물 20리터에 농약 10mg을 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20리터짜리 농약통에 농약 10mg을 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이건 1.8리터짜리인데요. 이렇게 작은 분무기나 작은 소형 분무기에 농약을 타서 쓰기가 그 용량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원주환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이렇게 고추 4포기, 배추 10포기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이렇게 화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몇 그루 안 되는 화분이나 채소 몇 포기를 위하여 농약을 타려고 할 때 이렇게 작은 분무기에는 계량컵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약병에는 물 20리터를 기준으로 농약을 타야 하는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분무기에 농약을 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요소수통을 사용합니다. 이 요소수통은 주유소에 가면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용량이 10리터입니다. 이 10리터 요소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농약을 타면 쉽습니다. 이 농약은 고추 또는 오이에 20리터에 10mg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10리터인 만큼 5mg을 넣으면 되겠죠.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이 10mg, 이쪽이 5mg입니다. A팜이라는 농약인데요. 5mg. 5mg을 요소통에 넣고 뜯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뒤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희석시킨 다음에 이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분무기에 옮겨 담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득 채워졌네요. 네. 압축을 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요소수통에는 반드시 농약의 이름을 적어서 표시해 두면 다음에 또 쓸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살충제, 이렇게 써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만 다음 쓸 때 유용합니다. 이제 이 작은 분무기로 화분에 농약을 채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